이걸 294페이지까지죠? 이게 가만히 볼게. 294페이지까지. 응? 이제 가족법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제. 들어갔어요. 아, 살짝 들어갔구나. 오늘 제발 다 오라고 했지, 내가. 그래서, 자, 294페이지까지인데요. 자, 시험은 여기 1H, 8WH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빨간색 펜은, 아, 지금 이렇게. 어? 왜? 어? 사진 정리 안 줬었냐, 내가? 아하이. 좋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의문문들 있잖아요. How long, how many, how old, how far, how much, how often. 그게 시험이죠. 맞죠? 그거, 지금 뭐, 뜻불러지면 쓰세요. 화살표 연결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세요. 그게 1과에서도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세요. 그 다음에 대가 시험 봐야죠. 자, 대명사 대가가 뭔지 쓰세요. 이거 쓰고요. 그 양식에다가 서류를 다 채워넣으세요. 네 가지 쓰시는데 하나는 틀린 거 쓰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고3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else하고 if을 구별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문장 시험 보겠어요. 그 밖에 어떤 것을 우리가 사야 되니? 여기서는 이걸 시험 봐야겠네요. 자, in호로 가겠습니다. in호가 심지어 그의 누나에게조차 직국에 군다. 미인이 형용사로 뜻 쓰세요. 동사 뜻 쓰세요. 그 다음에 비강 갑니다. 비강을 쓰세요. 그럼 너네가 패스 멸라 쓰시고 옆에만 쓰세요. 그리고 요 두 문장 시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다 했던 건데요. 예. 이거 3학년 이거 핸드아웃을 붙인다 그랬죠? A가 말합니다. I like him. 그럼 B가 뭐라고 말하냐? 나도 그래. 나도 그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그거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 밑에 건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lready의 뜻을 쓰세요. yet의 뜻이 의문문일 때 두 개 쓰고요. 부정문일 때 두 개 쓰세요. 그가 시험이 아닌데? 아, 여기 시험 맞죠? 쓰고요. 여기서 한 문장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걸 끝내지 못했어. yet. 밑에 거 하겠습니다. still이 접속부사가 뭐예요, 선생님? 아, 지금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 그때 뜻이 뭐냐? 형용사할 때 뜻이 뭐냐? 부사할 때 뜻은 이거예요. 비강일 때 뜻 쓰세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 접속부사는 15과에서 할 겁니다. 빈도부사 위치를 쓰세요. 그리고 문장 두 개. 요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 셀던 같은 건 외우는 게 낫. 야,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빈도부사 위치 이거 쓰고요. 이거는 써야죠. 순서대로. 요걸 하는 게 낫지. 빈도부사 앞을 다 불러줄게요. 요건 세 개죠. Hardly, scarcely까지. 여기는 짧게 가겠습니다. 밑에 거 가겠습니다. 자, late하고 most하고 short하고 세 개 가겠습니다. 자, late 형용사 뜻과 부사 뜻 쓰세요. lately 부사 뜻 쓰세요. 같은 말 두 개 쓰세요. 문장을 불러주실 거예요. 세 문장 뒤죽박죽 섞어서. 그럼 너네가 자리에 맞춰서 형용사 자리면 여기, 부사 자리면 여기, 부사 자리면. 이거 너무 쉽네요. 그래서 꺽쇠 치든가 동가로 화살표 중요합니다. 아, 이거 해야 되더라. 이게 안 되는 애들 많잖아. 고등학생 중에도
레이트하고 모스트하고 숄트를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여기를 안 봤어요. 우리가 전에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요거 보게 패스 정리하세요. 자잘하게 알려주셔. 뜻을 꽉 뭐뭐인 두 개 써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애들 맞힐 수 있게. 워낙에 애들이 무식해야지. 뭘 노려봐. 정우 왜 노려보는 거야? 아 그냥 그거 농담을 한 말인데 그걸 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면 다른 애들은 다 네가 노려본 줄 알고 있는데. 잘했다. 오, 야, 이제 막 저항의 저항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요거 자잘하게 알려주셔. 아침이란 말이죠? 여기서 알려주세요. 자, 단어 다섯 개 보겠습니다. 11과 단어. 뭐, 아, 야, 너 어떻게 되게 열심히 하던데. 자,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 9월 3일 날짜 이름 적어주세요. 286페이지, 286페이지. 하우 문장 끝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오케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뒷부분을 조금 불러주셔. 예를 들어서 투게 때 열로 끝나네 이렇게. 아, 네. 뒤에 거 좀 불러주셔. 앞부분은 중요해.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하고. 네. 애들이 워낙에 똑똑해서. 자, 뒷부분은 투게 때 열로 끝납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얼마나 걸리니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다음 문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맨 마지막은 Do you have? 이렇게 끝나요.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do you have? 자, 화살표를 잘 연결해 주세요. 문법 선도 있죠? 꺽쇠 쳐야 되는데 꺽쇠 치고 동가로는 동가로 네. 내가로 쳐야 되는데 내가로 쳐주시고요. 얼마나 많은 연필들을 너는 가지고 있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의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너의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마지막에 your mother 이렇게 끝나죠? 꺽쇠랑 동가로 잘 표시해 주시고요.
화살표 잘 연결해 주세요. 얼마나 머니 여기에서 경찰서까지 얼마나 머니 여기에서 경찰서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그리고 to죠? 여기에서 경찰서까지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경찰서까지 얼마나 머니? 자, 문법선 잘 표시해 주세요. 벽세 세 개 있고 동가로 하나 있습니다. 화살표도 잘 그려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이 사탕은 얼마니? 이 사탕은 얼마니? 디스 캔디로 끝나죠? 마지막에 디스 캔디로 끝납니다. 이 사탕은 얼마야? 너는 얼마나 자주 도서관에 가니? 얼마나 자주 너는 가니? 도서관에 마지막에 to the library. 얼마나 자주 너는 가니? 도서관에 to the library로 끝납니다. 문법 싸움 잘 쳐주세요. 두개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나요? 자,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자, 대가라고 적으시고 대가 무슨 뜻인지 적어주세요. 대가 적고 뜻 적어주세요.
애가 뜻 적었으면 자 서류를 다 채우세요 이 문장이죠. 맞는 문장 세 문장 적어주시고 틀린 문장 마지막으로 적어주시고요. 처음 두 문장은 the form을 사용하는 거예요. the form. 그리고 나중에 두 문장은 대명사 it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틀린 문장이죠. 네. 맨 처음에 fill 채우세요. 첫 번째 문장은 fill the form out입니다. fill the form out.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직접 해주세요. 넘어가도 됩니까? 시간 필요한 사람? 자, 다음 282페이지. 282페이지. 자, 뜻 불러드릴게요. 그 밖에 어떤 것을 우리가 사야 하니? 그 밖에 무엇을 우리가 사야 하니 사야 하니 should가 들어가죠. 그 밖에 무엇을 우리가 사야 하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노는 심지어 그의 누나에게조차 짓궂다. 이노는 심지어 짓궂다. 그의 누나에게도. 꺽쇠 동가로 잘 쳐주시고 화살표 이어주시고요. 자, mean 형용사 뜻일 때 그리고 동사 뜻일 때 뜻도 적어주세요. 인우는 그의 누나에게조차 짓궂다. 뭐뭐조차 그리고 mean 형용사일 때 뜻, 동사일 때 뜻 적어주세요. 자, 다음 281페이지.
281페이지. 자, 비강 써주세요. 비강. 자, 비강이 뭔지 일단 적어주시고요. 여섯 개 있죠? 비강. 적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두 문장 불러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자, A는 C보다 훨씬 키가 크다. 아는 C보다 훨씬 더 크다. 자, 밑줄 치고 적는 거 있죠? 두 군데. 에이는 비보다 훨씬 크다. 훨씬 더 크다. 자, 다음. 에이는 매우 크다. 비강 첫 번째 글자 F, E, S, M, Y, A. Good. 패스미 얼라스 레오라 그러는데 그걸 왜 몇 번 써보면은 너네가 고등학교 실전 문법 책을 나중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외우는 게 그거 하려고 네가 지금 이곳에 가는 거라고. 나중에 편하자고 지금 고통을 선택한 거란 말이야. 그거는 꼼꼼하게 외워놓으면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고3 것까지 나와. 그게 보시죠. 네. 자, 다음 280페이지고요. 자, I like him.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네 가지 있죠?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도 그래만 네 가지 적어주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already 있죠. already의 뜻 적어주시고요. 두 개. 부정어. 네? 아, 이건 부정어, 긍정어 없으시군요. already 뜻 적어주시고요. 예시, 의문문, 부정문 뜻이 두 개시겠죠? 옛, 의문문일 때 뜻 두 개, 부정문일 때 뜻 적어주세요. 올레디 뜻 적고 옛, 의문문일 때 뜻, 부정문일 때 뜻 적어주세요. 나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 나는 끝내지 못했다. 그것을 아직. 현재 완료 시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끝내지 못했다. 자, 다음. 자, 스틸의 뜻을 적을 건데요. 스틸이 접속 부사일 때 뜻, 형용사일 때 뜻, 부사일 때 뜻, 비강일 때 뜻 써주세요. 스틸이 접속부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랑 부사일 때랑 비강일 때 뜻을 각각 적어주세요. 접속부사, 형용사, 부사, 비강.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빈도부사 위치 먼저 적어주시고요. 빈도부사 위치 예문 말고 위치만 적어주세요. 빈도부사 위치 적었으면 어떤 거야? 빈도 부사 종료? 아, 글자? 위치는 뭐, 뭐, 뒤, 뭐, 앞, 뭐 이런 거 아니야? 응. 빈도 부사 위치, 뭐, 뭐, 뒤, 뭐, 뭐, 앞 적어주시고 빈도 부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일곱 개죠, 일곱 개.
rarely랑 똑같은 단어 두 개도 적어주세요. H로 시작하고 S로 시작하는 거 있죠? 동사 앞 글자요? 순서대로 앞 글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A U O S S R N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자, late. 형용사일 때 뜻, 부사일 때 뜻 적어주시고, lately 뜻도 적어주세요. 부사 뜻, lately, 부사 뜻 적어주시고, lately랑 같은 뜻 있는 단어 두 개 다 적어주세요. R로 시작하고 N으로 시작합니다. 적었으면은 문장 섞어서 불러드릴게요. She was not late for work. She was not late for work. She was not late for work. 문법선을 알맞게 잘 쳐주세요. 'She was not late for work.' 품사도 밑에 적어주시고요. 알맞은 뜻 옆에다가 문장을 잘 적어주세요. 다음. She came home late at night. She came home late at night. 꺽쇠가 3개 있네요. 자, 뭘 수식해 주는지 적어 주시고요. 화살표로. 그다음 부사, 품사를 잘 적어 주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She promoted
to manager lately. 시 promoted to manager lately. 시 promoted to manager lately. 문법선 화살표 잘 연결해 주시고 품사 적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most 형용사일 때 뜻 부사일 때 뜻 적어주시고 mostly 부사 뜻 적어주세요. most 형용사일 때 뜻 부사일 때 뜻 mostly 뜻 mostly랑 같은 뜻 있는 단어 있죠? U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세요. 자, most 형용사 뜻 두 개 적어주세요. 두 개 형용사 뜻 두 개 다 적어주세요. 자, 문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섞어서 불러드릴게요. Most people liked her success. Most people liked her success. 네, 과거입니다. Liked. 자, 동가로, 내가로 잘 표시해 주시고요. 화살표로 잘 이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mostly she worked at her desk. 과거형입니다.
Mostly she worked at her desk. 마지막 Desk. 문박선이랑 화살표 잘 연결해 주세요. 한번 Mostly she worked at her desk.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short short 형용사 할 때 뜻 부사 할 때 뜻 다음에 shortly 뜻 적어주세요. S로 시작하는 같은 뜻 단어도 적어주세요. 문장 부르겠습니다. She had a holiday short. 다음, she had a short holiday. She had a short holiday. 다음, she would become boss shortly. She would become boss shortly. 시험지 부족한 사람, 부족할 것 같은 사람. 자,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fast 정리할 겁니다. 자, 패스트 첫 번째 부사일 때 뜻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일 때 뜻. 세 가지 있죠? 꽉으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있고, 부사 뜻, 형용사일 때 뜻 세 개, 예문 있죠? 진흙에 꽉 끼인 차. 예문도 진흙에 꽉 끼인 차 있죠? 자, 사이에 생략된 거 적는 거 있죠? 미션 임파서블. 품사도 다 잘 적어주세요. 예문의 품사 잘 적어주세요. 자, 다음. 패스트가 동사로 쓰였을 때 예문 있었죠? 너의 벨트를 조여라. 너의 벨트를 조여라. 자, 다음 명사할 때 뜻 적어주세요. 명사할 때 뜻 두 개 적고, 아침 식사. 다음 마지막으로 동사할 때 뜻 적어주세요. 질문 있는 사람. 부사일 때 뜻 하나 적어야 되고요. 형용사일 때 뜻 세 개 다 적혀 있어야 되고요. 진흙에 꽉 끼인 차라는 문장 잘 적혀 있어야 돼요. 품사 잘 적어 놓고, 자, 뭐가 생략됐는지도 적어 놔야 되고요. 너의 벨트를 조여라. 그 다음에 명사일 때 뜻, 아침 식사, 밑에다 적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동사일 때 뜻. 적었으면 단어 다섯 개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으니까 세 개만 봅시다. 너무 많이 투자하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배트리 마시가. 단어 11과 맞죠? 부사 공부. 자, 단어. 익스. 아이고. 폭발하다, 폭발하다, 2로 시작합니다. 거의 다 말했네요. 폭발하다. 몇 글자예요? 일곱 글자입니다. EX로 시작합니다. 폭발하다. R. 네? R. 없습니다. 일곱 글자고요. 폭발하다. EX로 시작합니다. 다음, 성공한, 성공적인. 성공한, 성공적인. SUC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열 글자 같네요. 열 글자입니다. 뭐라고요? 성공한, 성공적인, SUC 이렇게 시작해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세 글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많이 틀렸던 거 취소하다 C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합니다. 네 글자, 세 글자예요. 질문을 제가 할까요? 첫 페이지부터 부사에서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자, 볼까요? 4번 보니까요. 자, 여기 이제 옳은 것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looked at them이 되는 거죠. look at them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걸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대가를 이렇게 내지 않아요. 이게 전치사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자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 아니야. 집중해서 하세요. 살아남아 보세요. 버티기 투쟁 한번 해보세요. 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년에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는요, 그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문법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냐고 아니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중학교 시험이 그거를 분별할 만큼의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고등학교 1학기 지나면 압니다.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애를 써보세요. 자, look, 이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얘는 lately는 최근에예요. 늦게 왔다 해서 late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선진아? 부사죠. 늦게 왔다죠. highly는 뜻이 뭐니? 상당이란 뜻이에요, 이거. 높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높게라고 하려면 high 써야죠. 그때 high는 품사가 뭐야? 이때 high의 품사는 뭐야? 부사로 뭐 flying을 높게 나르는 형용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ly 들어가면 안 되고요. ly가 지금 들어가 있니? 틀린 거 찍은 거구나. enough money라고 하는 거죠. money enough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시험에 나오기 어려워요. 이거는 전에 한번 얘기했냐? 이거 enough 순서 얘기하면서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즉 얘가 품사가 부사일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명사일 때, 형용사를 꾸며, 형용사일 때 명사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명사 꾸며줄 때는 enough money가 주로 쓰이는데 money enough도 나올 수 있어요. 뒤 옆에 뭐가 나오면.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EBS 교재에 money enough가 맞냐, enough money가 맞냐 그러길래 내가 얘기 안 했냐 이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답인 거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EBS에 거기 보냈어요. 다음 날인가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인가 봐.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money enough하고 enough money하고 구글에 들어가서 타이핑해 보면 예를 들면 이거 가져오면 money enough가 8만 개, enough money가 30만 개. 그러니까 enough money가 맞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8만 개는 뭐야? 다 틀린가 그게? 원어민들이 8만 명 넘게 8만 개가 이렇게 쓰는데 왜 얘만 답이라 그러냐? 이건 답 문제를 낼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질문을 보였더니만 압도적으로 많다 이거겠지. 이너프 머니가 많으니까 머니 이너프가 틀린 거라고 시험을 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문제가 나온 그런 문제가 문제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틀린 거야 얘들아. 일부 사람들이 쓰는데 왜 그걸 틀렸다 그래? 이거는 부사일 때만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로 외우고 사는 겁니다. 아, 니네가 나중에 알게 돼. 가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질문. 10.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She always is kind 하면은 이게 비도부사의 위치가 비동사 뒤여야 돼. 조동사 비동사 뒤. 그러니까 always가 is 뒤에 나와야 됩니다. 1번이 답이야. 넌 뭐 썼냐? 2번? 그러니까 never가 빈도부사고 always가 빈도부사고 often이 빈도부사고 sometimes가 빈도부사고 usually가 빈도부사인데 비동사 뒤에 와야 되고 일반동사 앞에 와야 되고 비동사 뒤에 오고 일반동사 앞에 오고 일반동사 앞에 오고 조비디 일앞 그걸 외우고 살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니네가 지금 그런 거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 또 질문. 자, 얘는 close가 맞죠? 부사죠? 가까이 오지 마. Have you seen Helen? 최근에 봤니? 그럼 lately가 맞죠? 다 학교 시험 문제 얘들아. 왜 내년 돼가지고 후회하니? 아,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왜 믿질 않아? I've worked here for nearly 2 years 해서 거의 2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nearly가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질문. 18번 갑시다. 맞아? 가보자. 어색한 거. What made your heart so much? 무엇이 너를 되게 아프게 만들었니? 이때 머치의 품사는 뭘까요? 정우야. 여기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죠? 머치의 품사는 뭐야? 정우야? 솔비야. 부사여야 돼요. 부사여야 해요. 쏘는 품사 뭐야, 솔비야? 부사여야 해요. 이 부사가 이 부사 꾸며주게 될 거랑 매우 많이. 화살표 어디로 가야 돼, 머치에서? 헐트로 가야죠. 그렇게 많이 아프게 하다. 일반 부사 꾸며주니까 부사여야 해요. 머치 머니. 그건 뭐야, 품사? 형용사겠죠, 머니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한 거야 지금. 품사를 구별하는 거를 고등학교에도 못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야 얘들아. What made her so much의 주어가 뭐냐 이준아. 이게 주어야? 이 문장의 주어 뭐야 우재야? 얘는 목적어 아니냐? 주어 뭐야 선진아? 이게 왜 왓이야? 왓이 왜 주어야? 왓이 품사가 뭔데? 왓이 품사가 뭐라고? 1H 8동시 다 안되네. 솔비야, 왓 품사 뭐야? 명사니까 주어가 될 수 있죠. 이거 주어예요. 이준아 왜 얘기를 안 했어? 명사에서 주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어? 반항의 깃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명사인데 왜 주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가. 이해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너 평생 까먹지 막 암기하려면은 진짜 적어가지고 엄청 너한테 욕하면 돼요. 평생 안 까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야, 이게 명사니까 주어가 되죠. 무엇이 만들어니 너를 아프게, 이렇게 아니냐? 얘가 5V1, 5사란 말이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왔잖아 지금. 무엇이 만들었다 너를 아프게 그렇게 많이. 5형식이에요. I slipped and fell hardly on the floor 이렇게 되는데 hardly는 나는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았다란 말이 되는데 얘는 지금 세게 넘어졌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hard가 부사라서 어디로 화살표야 정우야? fell로 화살표죠. 세게 넘어졌다. 자꾸 익히세요. 정말로 별거 아닌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얘는 몇 등식이냐? I swim at least twice a week. 몇 등식이냐, 현준아? 엘리스트가 못 벗어니 꺽쇠고요. twice a week가 꺽쇠니까 일부이겠죠, 그쵸? 된 것 같아, 현준아?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질문. 22번. 어퍼상 올바른 걸 찾으래요. 답이 뭐야? A하고 D래요. A하고 D래요. 봐보자. Los Angeles means the angels in Spanish 이렇게 되는데 맞는 거죠? In Spanish는 언어 앞에 in English고요. 로스앤젤레스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The Angels. 이게 로스가 스페니쉬로 정관사고요. 이건 angel이란 말이야. 거기 원래 멕시코 땅 아니야. 스페니쉬 썼단 말이야. 스페인어. 거기 가면은 많아. 이거 라스베가스도 그렇게 스페니쉬고요.
뭐 산타페 무슨 뭐 샌디에고 다 스페니쉬 그쪽이다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서부가. B는 There is Hollywood which is visited라고 그랬죠. 할리우드 휘치가 원래 이거 좀 어려운 걸로 했네요. 휘치가 원래 관계대명사를 바로 앞에는 할리우드 와야 되는 Hollywood is visited. 얘가 원래 요 앞에다 넣어 받는 거구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관계대명사 우리 아직 안 했잖아. 할리우드는 방문받는다. 많은 무비 팬스에 의해서 방문받는다 라는 말이어서 is visited가 돼야 돼요. 할리우드 방문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건 14가 해야 돼요. nearly 3.5 million 이렇게 나가는 게 맞고요. 이건 별게 없고요. I want you to come 이어야죠. 여기가 오토라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와야죠. to come 이어야죠. I want you to come to LA someday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 열이 나네 진짜. 좀 덥네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얘들아 이 LA 쪽은 가면은 영화 관련된 거 보고 그 다음에는 라스베가스 쪽 가가지고 한 3시간 걸려요. 3-4시간 걸려요. 그쪽 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뭐 이 그랜드 캐년이나 뭐 데스밸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 그게 내가 지금 말한 데가 한 7-8시간 걸리면 닿는 데가 데스밸리고 한 10시간 넘게 가면은 뭐야 그랜드 캐년 나오고 거기서 또 한 8시간 가면은 또 무슨 브라이스 캐년 나오고 거기가 서부가 그래요. 니네가 아직은 젊으니까 웬만하면 서부보다는 동부 쪽을 여행 가죠. 나중에 20대 초반에 거기 뭐 있냐? 뉴욕이잖아. 뉴욕 뉴욕이나 워싱턴 이쪽은 니네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 워싱턴 같은 건 이제 대통령 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 그런 데 가보면 정말 느낌이 뉴욕에 이제 자유여신상인데도 가보고 하셔야죠. 여기는 한번 가야 된다면은 젊었을 때 한번 가야 된다면 동부 쪽으로 가시고요. 서부 쪽은 너네가 나중에 그거에 있을 때 저기 뭐야 좀 시간 여유되고 있을 때 자연경관 보러 가고 싶으면은 서부 쪽 가면 되게 멋있는 데가 많아요. 뭐 요세미티든 뭐 옐로스톤이든 너무 계속해서 그런 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 계속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면 한 며칠 지나면 그냥 그러네 이런데 한번 꼭 가보세요. 근데 젊어서는 20대 초반에 대학교 붙고 나서 20대 초반에 간다면 그때는 코로나 없겠죠. 뉴욕 꼭 가보세요. 뉴욕을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뉴욕 가면 저 아래쪽에 있는 데나 저 위쪽에 있는 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되는 데 있다 얘들아. 뉴욕에 그 한가운데가 맨하탄이라는 섬이잖아요. 그 맨하탄 위쪽하고 맨하탄 아래쪽 섬은 가면 안 돼요. 섬이 아니죠. 거기 어쨌든 그 위아래는 가면 안 돼요. 그 중심부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 위아래는 좀 위험해. 자 다음 또 질문 있니? 이거는 nothing else가 돼야 되는 거죠? 순서가? else는 뒤에 오는 거니까. 넘어가자. 질문. 다 그런 거네요. 해석해보면 hardly가 맞는 거고, closely가 맞는 거고, 그러네요. lately가 맞는 거고, 이건 nearly 맞는 거네. 가까이. nearly는 거의. 뜻이 달라요. 외우는 게 너한테 유리하겠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질문. 29번인데 질문. 벌써 질문이 없어 애들이 왜 이래? 아 답 보니까 쉬워? 이게 set it up 이렇게 되잖아. 이게 대가죠 대가. 써 빨리 대가. 너는 왜 또 학교에서 돈 잃어버려 돈 안 당하고 그래. 아유 아직도 그런 애들이 있구나. 얼마 잃어버렸다고? 25,000원. 25,000원이면 그거 한 1-2주 용돈 아니냐? 아, 전 재산 설득력이 있네요. 네 나이에 25,000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아, 나도 25,000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세상에. 아, 네 돈이야 근데 원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진 않겠네. 아, 엄마한테 안 혼나도 속상하다 이거잖아. 네가 모은 돈일 거 아니야. 어떤 이상한 놈 때문에. 자자자 또 질문. 세상에 fastly란 말은 없어요. fast 안에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가 있어요. fast란 말에 ly가 붙는 fastly란 말이 없어요. 정말로 코미디 같은 단어. 이걸 쓰는 애가 있어요. 영작하는데 fastly를
그러니까 패스트하게 형용사 부사 명사가 있다면 전혀 모르고 사는 애들이 많다니까. 아까 입으로 시험 봤었죠. 자,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요 핸드아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 핸드아웃은 다른 핸드아웃하고 다르게 뭐 재밌나요? 재밌는 거 그냥 핸드아웃 좀 뭐요? 그냥 반만 해요. 반만 하면 좋아야 돼. 근데 다음 시간에 보는 핸드아웃들은 한 페이지 가득 여러분이 잔뜩 있는 가정법. 저 수업 안 들려? 네. 뭐요? 수업 아유 이제 한번 수업하지. 아가씨, 저 애들 안아줘. 네. 졸리니까 애들 안아줘. 네. 어우, 얘네 세게 했네. 얘네 버틸 수 있으려나. 그래, 자자 얘들아. 자. 때는 이때다. 자자. 아, 피곤해 죽겠는데. 자자야. 백신도 맞고 왔겠다. 자자. 집중하세요. 봅시다. 그러니까 문법책 같은 데 돼 있는 것들이 꼼꼼하게 잘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걸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단 말이야. 봐볼까요? 시저브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시저브 현재가 뭔지는 처음 하니?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자, 시저브 현재라는 말이 뭐냐면 시간, 빨간색. 시간, 조건, 부사절의 현재 시제가 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야? 미래 시제와 같단 얘기예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와 같단 얘기예요. 그거를 언제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 시제 이퀄 미래 시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저브 현재라고 한다고. 반드시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박스 통째로 T예요. 박스 통째로 T인데, 그러니까 얘들 다 외워야 돼요. 자, 봐보세요. 중요해, 얘들아. 집중해라.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해결하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 자,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가 있을 거 아니야. 접속사가 절과절 연결하는 애인데, 접속사가 하는 일은 절 플러스 절. 물론 단어와 단어, 명사고와, 아니, 구와 구 다 연결하지만 절과절 연결한다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when은 뭐뭐 할 때란 뜻 아니야? when I was young 뭐 이런 거 할 때 뭐뭐 할 때 while은 뭐야? 뭐뭐 하는 동안 쓰세요. 물결 표시 동안. before는 before하고 after 안 써도 되지 뭐.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에 until은 뭐뭐 물결 표시 할 때까지 물결 표시 할 때까지 Until I win Don't drink champagne. 내가 승리하기 전까지 샴페인 마시지 마. 뭐 이런 거죠. As soon as와 접속사 네모쳐요. As long as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이 문장에 As soon as가 맞아 As long as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에요. 얘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얘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뜻까지 쓰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윗줄인 애들은 시간 부사절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he arrived she left. 그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는 떠나버렸다. 나중에 니네가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입에 달코달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못 이겨. 웬만한 애들 너네 못 이겨.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참고로 그 한번 그 문자를 쭉 봤더니만 이제 그 유나가 누구 소개로 하는지 봤더니만 화목팀에 있는 도현이라는 아이의 소개로 왔더라고요. 도현이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고 원어아트 14페이지인가 써오네요. 걔가 알아 도현이? 정도영. 정도영 굉장히 잘합니다. 꼼꼼하게. 그러니까 걔가 다니니까 여기 왔는데 그렇게 막 되게 걔처럼 열심히 원어아트 막 열 몇 페이지 해본 애냐고. 걔가 열 몇 페이지야? 열 몇 장이구나. 12장인가? 24페이지인가였어. 맞아.
걔하고 정세현이라는 아이가 같은 팀에. 그러니까 엄청 가더니만 작년에 엄청 고생해서 걔네 그러더니만 엄청 잘해요 지금.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정말 잘해. 아니 그런 애 속이로 와가지고 그런 애처럼 좀 더 버텨보고 좀 열심히 할 생각을 해보지. 좀 안타까워요. 나중에 너무 늦게 깨달을까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너희는 열심히 버텨보세요. 아니, 원아한테 정말로 걔한테 물어봐. 22페이지인가 3페이지였다니까 도현이가. 정도현이란 불당중이잖아. 불당중이라면 아, 굉장히 잘합니다. 걔하고 준혁이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시은이라네요. 가자. 어쨌든 뭐뭐 하자마.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노력을 해봐. 노력을 하면 네가 되는데 네가 안 하고서는 어려워요. 이러지 말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버텨보란 말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계속 버티다 보면 눈이 처음에 눈덩어리가 굴러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처음이 힘들어 좀 지나면 막 굴러가가지고 커진단 말이야. 그게 그냥 니네 교훈삼아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느 과목에서든 그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난 영어가 되길 바라서 하는 거구나. 어느 과목에서 그게 일어나면 다른 과목까지 같이 그렇게 됩니다. 어, 하니까 되네 이게 됩니다. 한번 버텨보세요. 가봅시다. 조건 접수사 if 뭐뭐 뜻이 그 뭐니 뭐뭐 라면 unless는 뜻이 뭔지 아는 사람 if not 이라고 씁니다. if not은 뜻입니다. 옆에 뭐뭐가 두 손으로 안 해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예요.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어 선생님 once는 한 번이나 뜻 아닌가요? 그럼 부사로 쓰일 때고 얘는 뭐야 품사가? 접속사예요. 접속사. 절과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옆에 예문 볼까요? Once you try bibimbap, you will like it. 네가 일단 비빔밥을 먹어보면 일단 뭐뭐 하면 넌 그거 좋아하게 될 거야. 알았듯이 once는 절과절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때는 구별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as long에서 뭐뭐 하는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I will always love you. 난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때 노래 가사네요. As long as you love me, I always love you. 뭐 이런 거 할 때 뭐뭐 하는 한. 자, 가봅시다.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자, I'll be happy when he will come comes tomorrow.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행복할 거야. 그가 내일 올 때에. 뭐 이런 거네요. 답이 뭐냐? 라고 하는데 얘하고 밑에 3번 가보세요.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comes tomorrow. 이렇게 돼 있는데 when 이하는 똑같아요. when 이하가 똑같아요. 그가 내일 온다, 올 때,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답이 달라요. 위아래께. 그러니까 찍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찍는 거예요. 왜 저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찍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죠? 여기 모른다는 거 어딨니? 원리만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하고 그래?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그가 내일 온다, 올 때, 이런 건데요. 왼부터 문법선이 뭐니? 꼭쇠예요. 맞아요. 왜 꼭쇠야? 아유, 절과절인데, 얘가 꼭쇠, 부사절이에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I'll be happy가 완전문이라서 그래요. 완전문이 뭐예요? 2형식에 있을 게 다 있어요. I'll be happy. 즉, 봐봐라. 얘가 없어도 돼요. 얘가 없어도 멀쩡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에 있는 문장이 완전문이라는 건 명사가 다 있는 문장이라는 뜻인데 여기 있는 게 다 끝났다 그러면 옆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 아니면 뭐? 명사는 못 와요. 꺽쇠 아니면 동가로가 올 수 있어요. 동가로는 분사구문이에요. 그거는 더 어려운 얘기가 나중에 3학년까지 할 거예요. 꺽쇠는 꺽쇠 치니까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완전하니까 뒤에는 꺽쇠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꺽쇠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잖아. 어쨌든 절이에요. 무슨 절이야? 꺽쇠 쳐 있잖아요.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뭐야? 부사절이에요. 그걸 시간 부사절이라고요. 시간 부사절이니까 어라? 얘네 시간 접속사 시간 조건 부사절. 아 시간 부사절이네. 그러면 시간 부사절일 때 현재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답이 뭐야? 현재 시제 써야 된다고요. tomorrow라는 부사가 미래를 나타냈지만 현재 써야 돼. 왜냐하면
시간 부사절 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하고 똑같다는 얘기라서 미래 쓰면 안 돼. 얘 will come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will be가 너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윤이는 유나네. 유나는 오늘 더 중요한 걸 지금 안 들은 거야. 왜 그게 안타까운지는 몇 년 있으면 압니다. 얘가 시동이라고. 뭐 얘는 미래고 얘는 현재인데 왜 시동입니까? 그가 내일 올지 할지 몰라요. 그가 내일 올 때인데 미래인데 왜 그러면 will come 쓰고 come 썼습니까? 시적으로서 내일 가볼까요? I don't know when he will come comes tomorrow에 TV 봐. 네가 이해해야 돼. I don't know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유? 문법 선이 뭐 있어야 돼? 네모 가로야 꺽쇠야 동가로야? I don't know. I don't know는 완전문이야 불완전문이야? 정우야 뭐가 없니? 목적어 없죠. Don't know에 너가 1, 2, 3, 4, 5식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번 나오게 될 겁니다. 얘는 3부의 타에 뭐가 없는 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봐봐. 나는 그 남자를 모른다 뭐야? I don't know him. 힘이 없잖아 지금. 얘가 없으면 명사가 없는 거야 지금. 불완전문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네모가로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when이 얘하고 달라요. 얘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냐? 시간부사절, 즉 시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시간을 나타내,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 했으니까 얘는 미래 시였어야 돼. 나는 모른다. 그가 내일 언제 올지, 내일 아침에 오는지, 내일 낮에 오는지 난 모르겠다. 나는 그가 언제 오게 될지를 모르겠다. 얘는 왜 comes가 아닌가요? 얘가 시조부가 아니잖아요. 시조부가 뭔데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 현재가 미래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명사절이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잖아. 얘는 근데 왜 comes인가요? 얘는 will come인데 얘는 시간 부사절이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수업할 때야 선생님이 이거 꺽쇠 쳐주니까 부사절인지 알겠고 이거 네모가로 쳐주니까 명사절인지 알겠는데 학교 시험 볼 땐 이게 꺽쇠인지 네모가로인지 안 쓰이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구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I'll be if가 완전문이구나. I don't know가 불완전문이구나. 1, 2, 3, 4, 5, 6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되게 후회해. 고등학교 2학년 때 1, 2, 3, 4, 5, 6 공부 시작한 애가 나온다니까 봐라. 그런 자인지. 네가 언젠가 보게 된다니까요. 그런 애를. 쟤는 이제 문법 시작했구나. 보게 된다니까요. 너네가 처음이 아니야. 청고했을 때도 봤고 개강중학교 했을 때도 봤다니까요.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 올라가 보자. I'll be happy if he will come comes tomorrow. if부터 문법선이 뭐라는 거야 솔비야? 2번에 이게 왜 꺽쇠요? 이게 왜 꺽쇠요? 이준아 문법선 뭐야 if부터? 이게 왜 꺽쇠요? I'll be happy가 뭐래서? 완전문이라서요. 그렇죠. 제가 한번 당하고 나두면 이제 얘가 아주 훌륭해지네요. if부터 문법은 뭐야? 꺽쇠치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if 위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무슨 부사절? 에이 왜 그래. 얘들 이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란 말과 조건이란 말을 해놓고요. 얘는 뭐뭐 라면이니까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부사절이에요 쟤. 조건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은 시, 조, 부에 걸린 거네요.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야? 어제야? will come이야? comes야? comes 써야 돼요. 왜? 시조부 현재라고 얘기하세요. 왜? 시조부일 때 현재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간 조건 부사절이 조건 부사절이잖아. 현재가 맞아요. 미래지만 왜 현재를 쓰지? 얘가 꺽쇠 쳐지는 부사절이니까. will be하고 comes하고 연결해서 시동이죠. 내리가 볼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If will come comes tomorrow. 그가 내일 올지 안 올지를 난 잘 모르겠다. if부터 문법선이 뭐라고 연준아? 왜 내가 알아 이게? I don't know 다음에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삼형식에. 니네 학년에서 목적어 한 말 나오지 않는 애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삼부의 타, 목이 없어요, 목이.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네.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인데 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시조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 당연히 시제가 뭐가 되는 거야, 현준아? 윌컴이 돼야 돼. 얘는 시조부가 아니란 말이야. 윌컴이 돼야 돼요. 미래니까 미래제 써야 돼요. 미래니까 미래제 써야죠. 미래니까 미래제 써야 돼요. 근데 얘 미래인데 왜 현재 씁니까? 시조부라서. 근데 얘는 미래인데 왜 현재형 쓰는 거라고, 이준아? 답이 정해져 있어. 시조부라서. 해봐. 시조부라서 해봐. 어, 자꾸 해. 네 입에 익어야 돼요. 얘가 왜 꺽쇠라는 거야, 이준아? 이 꺽쇠인지 어떻게 알아? 앞에 완전문이. 이 형식 완전문. EV 완전문 나왔단 말이야. IMF 했잖아. 얘는 왜 네모가로라는 거야, 솔비야? 앞에 불완전문이에요. 뭐가 없어? 목적 없잖아. 그러면 얘가 명사겠네요. 아,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 절이네요. 시조부가 아니네요. 그럼 미래형 써야지. 미래니까 미래형 써야지. 나는 모른다. 그가 내일 언제 올지를 모른다고. 얘는 나는 그가 내일 if 뜻 뭐 했대? 일과에서 했어. if 뜻 뭐야? 뭐 같은 거야? 하하이. 일과에서 했어, 얘들아. 이 나쁜 애들아. 일과에서 했어, 이놈들아. 19페이지. 19페이지, 그래. 19페이지 가봐. 이엔드아웃이 붙어 있단 말이야. 19페이지 가봐. 네가 직접 확인해. 5, 6, 7번 보이니? 그거 없냐? 아니, 이 핸드아웃 있잖아, 핸드아웃. 그 지금 덮여져 있는 핸드아웃. 요 의문사가 없는 간접문에 if헤더 있는 거기에 5, 6, 7번 보면 여기는 that인데 여기는 if헤더 나오잖아요. 그쵸? 얘가 he asked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라고 해서 if헤더 나와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간접문이다. 너네 이거 내년 이맘때 시험 봐, 얘들아. 그럼 그때 할게요. 그러시든가. 그때 학교 시험지에다 대고 지금 여기 원활할 따져마자 쪽지 시험지 보는 것처럼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일을 안 벌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자 하는데 왜 그래?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if에 equal 표시하고 whether 쓰는 거죠. 슬래시하고 뭐 쓰는 거야? that 쓰는 거야. if whether 뜻 쓰세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는 뭐뭐 라는 것. 이러면 일과 복습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 프로들이 고3 것까지 나온다고 고3책을 보여줬을 걸 아마? 보여줬어요, 고3책. 자, 봅시다. 박스 통째로 태우고 그대로 외우세요. 힘들어요. 아, 지금 힘든 게 나아. 너 이게 지금 외워지면 마더텀 뒤에 나가는 거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거 강화시켜준단 말이야. 지금 안 해오면 남들이 막 대답하고 있을 때 저걸 언제 했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네 거를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처음에 안 해오면 남들 반복할 때 네가 반복을 못한단 말이야. 아주 단순한 이치거든. 처음에 고생하자 나중에 편하게 살자. 인생도 그런 거 아니야? 집사람이 오늘 다 휴강시키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백신을 내가 갑자기 맞게 돼가지고 휴강시키면 안 되냐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우리 좀 쉬라 그러는데 아 싫어 나가. 별로 괜찮아. 뭐 애들 이상한 애들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나왔는데 약간 피곤하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거 자처하냐?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난 지금 고생하려고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 너희도 그걸 선택해야죠. 너넨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 자 봅시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 낮춰보세요. Can you tell me when the train will arrive, arrives?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When이 네모가로면 답이 뭐야? When부터 네모가로면 답이 뭐야, 정우야? Will arrive의 명사절이니까. When이 꺽쇠면 시조부니까 arrives라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왜 네 문법선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솔비야? 선진아, 이준아, 우재야, 정우야, 한준아, 솔비만 맞았네요. 태엘이 밑줄 치고 몇 형이야, 솔비야? Tell me something 이런 거 안 했어? 몇 형이야? 몇 형이야, 태엘이? 4부위, 4부위. 미는? 아이오겠죠. 그럼 뭐 필요해? 야, 얘가 없으면 이 문장에 뭐가 없는 거야? D.O가 없는 거 아니야? 직접 목적어 나에게 뭔가를 He gave me a good book 이런 거 할 때 I gave him a book 할 때 이거 뭐가 없어? D.O가 없잖아요. 네모가로 나와야 돼요 이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니? Tell me something 몇 형식이야? 4부이고 I.O. D.O라고 나에게 뭔가를 말해. 얘가 4부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네모가로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네모가로 돼야 돼. 그러니까 네가 1, 2, 3, 4, 5식이 안 되면 큰일 난 거라니까. 그 이때 네가 1, 2, 3, 4, 5식이 외운 애들 본대니까 보세요. 옛날에 청구 비평준화 때 지금처럼 평준화를 아무나 들어간 것도 아닌 거 비평준화 때 성적 천안시에서 남자 고등학교 제일 높았을 때 들어온 애들이 1, 2, 3, 4, 5식 외우고 있는 걸 봤대니까. 아, 왜 말을 하면 안 믿고 있다가 네가 그 꼴을 당하니. 몇 년 뒤에 올 일이 아주 먼 일 같지. 얘는 4V가 웬이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니까 나중에 언제 올 거냐면 will arrive가 되는 거라고. 얘는 뭐 됐고요. Once 봅시다. Once 때문에 그래요. Once will try, try, 비빔밥, will like 이렇게 됐네요. Once가 뜻이 뭐야? 접속사로 쓰이면 so 일단 뭐뭐 하면서 이거 그러면 시간 접속사야 조건 접속사야? 조건 일단 뭐뭐 하면 꺽쇠 쳐야 되겠네요. 뭐 조건 부사절.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선진아? try가 돼야죠. 그럼 이 try하고 will like하고 연결해서 뭐라고 쓸 거야, 선진아? 시동이에요. 시제가 같아요. 왜요? 얘 시조부라 현재로 미래. 아직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이따가 비빔밥 한번 먹어봐. 너 되게 좋아할걸? 아직 안 먹었단 말이야. 미래인데 왜 will try 안 쓰냐고? 정우야? 세 개.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 우재야? 시조부.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시조부 따라해. 시조부 그 니네 읽어야 되니까. 네가 반드시 나를 고마워하게 만들 거라니까. 왜 말을 안 믿어? 너네가 처음도 아니고. 이게 얘들아 니네 학년에 지금 화목은 수업이 꽉 차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긴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만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이래저래서 안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 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요 밑에도 되게 중요한 게 이건 지금 니네가 하면 안 되고요. 언제 할 거냐면 저기 뭐야 그 3학년과 할 때 그때 다 정리해줘.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합니다. 요 두 개가 T고요. 그리고 여기는 박스 통째로 T입니다. 이거 외우는 게 너한테 되게 유리해 얘들아. 자 그러면 다 정리했으면 붙여도 되겠네. 그치? 그래 붙이자. 어디다 붙이냐면은 거기 밑에다 붙이면 되겠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있죠? 296페이지. 거기 밑에다 아래쪽에다 붙일 거예요. 해보자. 그 벽부 아래쪽. 큰 거 해결한 거야, 얘들아. 그거 바탕 외우셔야 해결한 거지. 뭐, 나한테 써드린 거고 너네가 외워야 이게 되지. 아래쪽에다 붙이면 296개 아래쪽에다. 너네 생각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때려치고 나왔겠니? 왜 믿지를 않으냐고.
유난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는. 자. 선진이 마이너스 5. 웬일이죠, 이 아가씨? 이제 갈수록 좀, 너네 참 영작체, 아, 내가 지금 새로운 애들 때문에 망설이고서 영작책 이제 시작해야 되니네. 지금 12가 아니냐? 12가 맞네요. 좀 있으면 영작책 시작해야 되니네. 어, 숙제가 늘어나네요. 짜증나네요. 아, 짜증나는 일이 아니야, 얘들아, 그게. 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숙제는 여기 끝났으니까, 여기. 297페이지까지 하면 됩니다. 297이면은 마더텅은 숙제가 별로 없네요. 예. 사진 정리 올릴게요, 일단. 사진은 올릴 테니까 보시고요. 날틀 먼저 하시고요. 원어를 4페이지 이상 해오셔야 돼요. 너 이거 매일 한 페이지씩 하면서 똑같은 거 써가면서 외우셔야 한 세네 번 해야 시험에 왔을 때 다 맞을 수 있어. 다 맞는 애들이 보통 매일 조금씩 써보는 거 아니야? 12과를 보겠습니다. 12과. C와 W. 자, 선진이가 마이너스 5. 선진이가 마이너스 5. 아이고, 이거 얘들아, 종이 모자라서 달릴 때는 반장짜리 있거나 반장짜리 주세요. 그래, 너무 아깝다, 종이가. 그치? 그 다음에 우재가 마이너스 9. 좀 올라오나 싶더니만 또 왜 그래요, 이씨? 네. 단어를 안 해왔구나. 마이너스 9. 저건 써서 뭐 하시는데요? 나중에 어머니들하고 상담할 때 얘기를 해야죠. 다른 애들하고 비해서 누구야, 마이너스 10. 솔비. 어, 야, 의문문이면은 슈드가 앞으로 튀어나가야죠, 조동원이. 그쵸? 그쵸? 마이너스 10. 오늘 충격이 많으신가 봐요, 저 아가씨. 돈도 잃어버리고, 씨. 어떤 놈이야, 뭐, 씨. 이준이 마이너스 10, 뭐 이래, 얘? 이준아, 조금 더 애를 써야겠다. 그치? 힘들어도 좀 애를 써보세요. 꾸역꾸역 하다 보면,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 상태가 될 수 있어. 정우야, 문법선을 맞추셨네요. 그게 중요한 건데, 거기는. 단어도 안 해오셨네요. 어이구야. 어허. 마이너스 17. 현준이 마이너스 5야? 많이 했네. 야, 니네 그리고 이 많이 틀린 사람은 남아서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이 그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 그 다음부터는 남아서 하다가 니네 많이 틀린 애들 써놓을 테니까 이게 그 많이 틀린 사람 남기 3명 남아서 저걸 하다 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저 어머니가 오시면 바로 내가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남겨서 좀 하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꾸역꾸역 계속 밀리면 안 되고 꾸역꾸역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많이 틀린 사람 남아서 공부하게 하려고 저 강사분 되게 어렵게 모셨어. 부원장 선생님. 저분은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 되니까 조금 느리거나 조금 좀 뒤처지는 애들 조금 쭉쭉쭉 많이 틀린 애들 데리고 이 수업 끝나면은 남겨가지고 그걸 하죠. 전 다음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남아가지고 그거 꼼꼼하게 선생님하고 어저께 어떤 애 너의 오빠는 12시까지 저거 했다 하다 갔잖아 선생님하고 그치? 12시까지 하다 갔단 말이야. 막 계속 막 3명인가 남아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막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이번 달 말에 또는 다음 달 초에 보는 중간고사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어렵게 모신 분이란 말이야. 지금 니네 많이 틀린 사람들 누구야? 정우하고 솔비하고 이준이하고 왜 다섯 개밖에 없냐 근데? 현준이 마이너스 5. 현준이 남아서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착하니. 저렇게 좀 남아서 하다 가세요.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좀 하면서 물어보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고 저절저절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3번 방이 그분 쓰시는 방인데 2번 방에서 보통 자습하다가 3번 방에서 선생님이 오시라고 그럴까? 너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니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유나라는 애가 가게 되고 좀 약간 벙찌네요. 좀 약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가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뭐 그 학생의 운이고 너네는 니네 운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왜 끝나고 왜 계속 남으라고 하지? 니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학업만 다니냐고 성적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 누구야 많이 튼 사람 정우하고 이준이하고 좀 남아서 하다 갈 수 있겠어? 학원 있다고? 너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시험지 가져와. 그 시험지 가져와. 시험지 가져와. 오늘 이거 가져와. 이준이는? 어, 학원 있어? 없어?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알았지? 처음에는 오셔서, 오늘 그냥 바로 됐구나. 아니, 니네 도와줘라. 니네 지금 창피하라고 지금 남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니네가 한국에 와서 시험 보거나 창피하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니. 단어 같은 거 좀 보면서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어, 뭐 하고 싶어. 솔비는 지금 바로 옆이잖아. 좀 하다가 지 왜? 아, 다 썼어? 아, 좀 일로 와놨어. 형,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방생님, 내 눈에 좀 나와주세요. 아마 이런 시험에 선생님이 안 와도 내가 한번 보여. 야, 진짜. 솔비가 이거 천재다. 너 일을 와 이런 거 싫은 거야? 너도 없어? 얘들아 이번 방으로 옮기잖아. 가서 공부하다가 시끄러운 사람은 1분만 가셔도 돼요. 하다가 3번 방으로 선생님이 오라고 하실 거예요. 남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적어도 남았으면 하다가 이제 다음주는? 다음주 금요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자꾸 여기.